네, 이곳은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넓은 평지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았고요. 1962년 3월 태어난 집이라고 합니다. 네, 점자 안내판도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로 지정되어 있네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윤보선 대통령 생가는 안채, 행랑채, 안사랑채, 문관채, 사랑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거는 어떻게 열심히 안, 어떻게 안 싸울까. 또 있던데, 빈대 그 당근마켓 올라온 거. 빈대 달라고, 산다고. 위에 튀어, 데려간다고. 와, 이거, 누나한테는 할 수가 없는데. 버린다는 땅인데.